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청년선보. 많이 늦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인 국회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두 달 연장이 됐죠. 8월 31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특위위원장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하나씩 맡기로 했는데 현재는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정개특위는 정의당이 맡고 있죠.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놓아야 하는 정의당은 3당 합의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특위위원장 교체는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거고요. 민주당이 수용한 건데 정의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양당의 입장을 합의를 이뤄야 되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인영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것이 뭐 어느 정파가 꼭 위원장을 하느냐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렇게 순리대로 진행돼 온 사람이 인물이 맞는 것이 아무래도 좀 잘 그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원장을 바꿔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고육지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정의당에서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아마 사전 협의를 공식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뭐 하여튼 협의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결국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맡기로 했는데 어떤 걸 맡는 건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럼 7월 초에 아마 각 당의 사정에 따라서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의 추측도 그렇고 민주당이 결국은 정개특위 맞고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글쎄 이제 이게 다 특위위원장을 맡고 여당으로서는 이제 전국을 주도하고 책임져야 되니까. 예. 사실은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걸 좀 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또 사법개혁에 관한 사개특위는 그 문재인 정부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 의제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만이라도 법제도화 하는 것은 큰 진전이거든요. 예. 네, 그러려면 위원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하긴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놓치기 어렵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 또 제1야당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예.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투기를 맡을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수석 부대표 저 부대표도 보고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그 하여튼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를 1, 2당이 위원장 자리를 나눠 갔대. 예. 다만 어느 것을 할 것이냐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만일 많은 언론의 예측대로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를 맡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나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비판을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검찰 쪽에 수사권 조정만 해도 검찰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어떤 부분은 검찰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그 퇴행적인 또는 현실과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입장들을 많이 확인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위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위원장의 리더십이 또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개혁이 된 공수처나 또는 수사권 조정이나 또 경찰 개혁, 또 검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혁, 이 부분은 또 법원 개혁도 매우 중요하고요. 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 외에 많은 쟁점들의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사법 그 위원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그런 인식도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사개특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개특위야 정파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위원장의 리더십이 사개특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 오늘 그러면은 오늘로써 사개특위 위원장의 그런 끝이 나는 겁니까? 그 모르죠. 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사기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여부도 미정이고 또 맡게 된다고 해도 제가 계속할 것인지 또 그것도 또 미정이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예. 일단 당초에 정해진 6월까지 임기 임무는 오늘까지입니다. 예. 그럼 오늘까지 연장되는 거니 연장된 이후에는 그다음엔 어떻게 될지는 예, 예, 알겠습니다. 미정입니다. 예. 그럼 일단 이상민 의원님 오늘까지 서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좀 미완의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예.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 사개특위를 좀 농민하게 가열차게 좀 했으면 또 더구나 사회적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한 6개월 내지 한 10개월 정도면 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지 않았을까. 100걸음은 아니어도 50걸음, 50걸음 아니라도 한 10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소 그 과정이 지금 지지부진했었고 또 막바지에 이제 제가 맡은 이후에 패스트트랙을 가까스로 이제 올려서 이제 일정 부분 전국회의원의 결론을 찬반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은 좀 보람도 느끼고 일정 부분은 아쉽기도 합니다. 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의 고소고발전이 불거졌고 경찰이 뭐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들 4명 소환장을 날렸는데 일각에서는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그걸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잣대가 벌어진 건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모습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소위 뭐 식물국회다라고 할 정도로 몸싸움, 서로 간의 불법 점거, 원천 봉쇄, 폭력 행사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10년 가까이 이렇게 만에 다시 그런 동료국회의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엄연히 위반한 그 불법 행위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쪽이 고소고발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예. 그 처벌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 원포인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 복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임위 복귀 말고 다른 거 다른 관련된 산적해 있는 현안들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결 추경 심의 통과 의결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장 아니죠 예결위원장하고 예결위원 예결위 구성을 하질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이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 빨리 가동토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각 상임위에서도 지금 민생 입법 이 쌓여 수북히 쌓여 있기 때문에 예, 예. 빨리 정부가 제출한 안들만이라도 그 또 신기술 문명과 산업과 관련된 것만들이라도 빨리 좀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여야 간에 좀 지혜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문제도 그러면 뭐 조금 더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빨리 예결위가 구성이 돼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 지금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 심의도 심사도 안 했지만 예결위가 구성이 돼야 종국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거는 빨리
오늘 전혀 그게 합의문에 없는데 예. 빨리 운영위원장 선출과 또 운영위 구성 부분은 빨리 매듭 짓기를 바랍니다. 그건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파간에 실랑해버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상임위 들어가서 다른 건 해도 추경은 안 해준다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워낙 그 이렇게 많이 입장을 바뀌신 분들이라 예.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는 지금 안 되죠.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예.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었습니다.